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부터 같이 한번 읽어 보실 텐데요. 코스피가 0.1%, 그리고 코스닥이 0.6%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자, 환율이 이제 1886원 49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어요. 환율은 뭐 꾸준한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 자체 불확실성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율은 꾸준한 1800원대에서 1900원대까지 유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밴드 자체가 이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좀 제한되는 그런 양상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오늘 지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은 코스피가 상승 마감을 하는데, 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오늘 일단 코로나 환자 수가 320명을 좀 기록을 했어요. 320명을. 뭐, 언론에서에 대한 보도는 여러 가지 보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300명대로. 요런 제목은 조금 악의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전일까지는 200명대였지만 280명이었거든요. 오늘은 32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사람으로 따진다면, 물론 지금도 우리가 뭐 10명 이렇게 될 때는 상당히 적었지, 지금은 그 이후로 지금 상당히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는 꾸준한 이 정도 숫자가 나온다는 것, 그래서 40명이 좀 증가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큰 우려감이라고 보기 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3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흘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3단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시장은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나가는 움직임이라고 좀볼수 있고, 마찬가지 이제 코스닥은 시장이 실적주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또 다시 테마주가 움직이는 시장, 그 중에서 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상승폭이 좀 나타나는 지수를 올렸다라고 우리가 총평이 가능하겠고요. 수급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그렇게 3단계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에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 다시 한번 매수를 보였는데, 외국인들이 전일과 오늘 매수는 조금 달랐어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가 매수세 위주로 시장에 유입이 됐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수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주겠다라는 오늘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전일까지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매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연기금은 여전히 매도세를 일관하고 있어요. 아니,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 자체도 지금 이런 언론에서 얘기하는 3단계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언론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그에 따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마감했고, 마찬가지로 오늘 중국 증시가 오늘 1.3%가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0.1% 강보합에서 마감했다. 이것은 우리가 글로벌 증시만 보더라도 오늘 좀 빠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지수적인 부분을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마감했다는 것은 코로나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격상 우려감은 시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시장은 개별주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먼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그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좀더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언론에서 계속적으로 때리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할 것인가?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과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뭐냐?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것을 다 떠나서 안전한 것이 최선입니다. 안전한 것이 최고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은 과하게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안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만 지금은 다른 여타의 나라들과에 대한 균형, 그 지금은 우리가 모든 경제를 포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경제는 어떡하고 경제도 경제대로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유지를 해주면서 방역도 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수준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주식시장 방향도 함께 보도록 하겠고, 자, 두 번째는 실적 시즌, 다음은 테마주라 했어요. 자, 뉴딜 정책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또 한쪽이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까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부분인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자, 기준은 최근 2주간이 기준이 되겠고요. 자, 1일 확진자 수, 그리고 감염 경로에 대한 불명,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모른다 하는 것들에 대한 사례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단계별 전환에 대한 기준이 나타날 수 있는 요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집단 발생 현황에 대한 건수,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 1단계는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일 때 우리가 생활 속 거리두기가 됩니다. 50명 미만일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5% 미만일 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에 대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집단 발생이 감소하거나 억제되는 상황이다. 관리 비율이 증가 또는 80% 이상이다. 이것이 이제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자, 2단계는 뭐냐면 1일 확진자 수가 50에서 100명 미만이다.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지금 확진자 수는 현재는 더 많이 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죠? 확진자 수로만 보면 지금 3단계입니다. 자, 감염 경로에 대한 불명 사례가 현재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관리 중인 집단 발생 현황에 대한 부분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대신에 자, 이 부분이 이제 기준이 될 수 있죠. 일주일에 2회 이상 더블링이 발생을 해야 된다.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이 더블링이라고 하는데, 자,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 내 2회 이상 발생해야 된다. 그 정도로 2회 이상 발생을 하면 이게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2회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아요. 2회 이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확진자 수가 다시 한 번 더 400명 이상까지 올라선다. 그러면 더블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 주는 계속 200명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300명, 오늘은 300명대로 올라왔어요. 근데 다시 한번 내일이 400명대로 올라선다. 그러면 더블링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3단계를 우리가 격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급격한 증가에 대한 기준이 더블링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이 더블링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일시적인 부분에서 급격한 증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단계를 왜 이렇게 지금 머뭇거리느냐? 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1단계에 대한 행동 요령과 2단계, 3단계가 있어요. 웬만하면 3단계까지 안 가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 핵심 메시지를 보시면 1단계는 방역 수준이 준수하고 일상적인 경제 활동이 허용된다. 뭐 다들 아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을 자제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을 자제해야 된다. 한마디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3단계는 뭐냐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 모든 활동을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압적인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집합 모임 행사는 10인 이상 무조건 금지다. 스포츠 행사도 경기는 중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는 하고 있어요.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지돼야 된다. 중지해야 된다는 거죠. 다중시설에 대한 운영도 여전히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도 지금은 이제 원격 수업으로 다 바뀌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등교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했던 것이 지금 이제는 여기에 단계가 지금 허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재택근무도 하고 일부 출근도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는 다 전원 재택근무 넘어가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민간기관과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면 2단계와 3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경제활동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이. 자, 물론 코로나가 퍼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경제활동이 정지됐을 때 과연 그것이 타당한 부분인가? 그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코로나 어디서 지금 발병을 많이 하고 있는지 다들 알고 있잖아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14일까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15일 이후에 집회 이후부터 갑작스럽게 늘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럼 어디서 터졌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지금 2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 움직임이라고 좀 봐야 되는 거고, 주식시장도 섣부른 3단계에 대한 격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추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섣불리 3단계로 올리기에는 조금 부담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이 3단계 올려버리면 또다시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다시 한번 낮아질 수 있거든요. 낮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식시장도 지금의 하락을 이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주식시장은 좀 더 우상향할 확률이 높아요. 오히려 여기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그건 기회로 봐야 돼요. 자, 오늘도 제가 오늘 방송을 그 전화연결 오전에 10시 15분에 합니다. 수목금은 전화연결 하는데, 한국경제TV 전화연결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댓글에 이제 악플을 또 남기시더라고요. 제가 과소평가를 할 필요도 없고 지금 코로나에 대해서 대신에 우리가 과대 해석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시장을 굳이 나쁘게 보면서 인버스라든지 고버스를 살 필요가 없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이 엄청나게 코로나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으로 지수가 엄청나게 빠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도 없다고 했어요. 그냥 여기에서 일부 코로나 확산되어서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 조정이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 조정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시장을 그 악플을 남기신 분처럼 그렇게 대응을 해버린다면 어차피 시장 자체가 빠졌을 때는 또 손절을 해야 되고 올랐을 때는 불안해서 주가 종목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돈을 언제 벌 거냐 이거죠. 시장이 불확실한 상황이 연출되더라도 우리의 기준만 명확하다면 시장에 따라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굳이 과대해석도 할 필요 없고 과소평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되거든요. 기준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바로 우리한테 있는 거고, 그 기준을 최대한 객관적인 부분에서 알아내려고 유출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움직임, 그리고 주식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시장은 3단계에 대한 격상 가능성보다는 좀 더 지금 자리를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이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자, 두 번째 실적 시즌 다음은 테마주에 대한 내용인데, 전일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바로 뉴딜 펀드와 제약바이오를 보자. 제약바이오를 보자. 왜냐? 실적 시즌은 우리가 8월 14일까지가 실적 시즌입니다. 지금 8월 14일이 지났어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실적은 상관없는 시점이에요. 자, 7월달, 8월달, 9월달 실적이 언제 나옵니까? 9월 말에서 10월 중순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월달, 11월달, 12월달 실적은 언제 나와요?
마찬가지로 1월 말에서 2월 중순, 그리고 결산 실적이기 때문에 요건 이제 3월 31일까지예요. 자, 그러면 1월달, 2월달, 3월달 실적 언제 나옵니까? 자, 4월 말에서 5월달 중순까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4월달, 5월달, 6월달 실적은 자, 7월 말에서 8월달 중순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몇 월 달입니까? 8월달 말입니다. 3분기예요. 3분기가 8월 14일까지 실적이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실적에 대한 뭐라고요? 공백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9월달에 실적이 나와야 안 나오죠. 9월달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타나기보다는 테마성, 재료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실적에 대한 이슈가 안 되는 달이에요. 9월달과 12월달과 그리고 우리가 3월달, 4월달은 실적에 대한 이슈가 안 되는 달이에요. 기대감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기대감이라는 것. 11월달도 마찬가지고요. 8월달 말도 마찬가지고 매년마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제약바에 대한 개별적 움직임은 상당 부분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뉴딜 펀드인데요. 우리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오늘 디지털 뉴딜 관련된 종목군들 5G가 또다시 한 번 더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수소차라든지 또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저가를 찍고 넘어오는 모습들이에요. 지금 당장 시장에 대한 주도주는 되지 않고 있지만 제약바이오 때문에 이쪽에도 수급이 일부 들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데 자 오늘 제약바이오도 개별적인 움직임이 상당부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호재를 그냥 붙이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대정화금도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어요. 자 전일 안타깝게 상한가를 못 갔었어요. 우리가 8월 24일날 관심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전일 안타까운 상한가를 그냥 찍고만 내려왔습니다. 핥았어요. 자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정복을 해버렸어요. 자 내일은 그러면 일부 조정 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추세는 제가 얼마까지 갈 수 있다 했습니까? 일단 5만원대까지 한번 갑니다. 5만원대까지는 저희가 전화연결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습니다. 8월 18일날 꾸준하게 지금 상승하고 올라가거든요. 꾸준하게 2만원대 대비 지금 2배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개별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일 이슈가 됐던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종목군마다 물론 다르게 움직였지만 상승과 하락을 지금 반복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면서 테마가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고 봐야 돼요. 테마가. 자 그럼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뭐 어제 우리가 했던 에스텍파마 요거는 어제 관심 종목이었죠. 오늘 또 급등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뭐 텔코나레프제야 조금 소외되어 있는 종목군도 오늘 또 급등 나오는 모습이고 KPM테크 그죠? 마찬가지로 백신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지금 붙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GH신소재는 음압병실 관련주 이거 이제 방송에 했던 거예요. 그죠? MVH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음압병실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안 올랐던 종목권 조금 소외되어 있던 종목권들이 또다시 한 번 더 지금은 순환매가 좀 도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백신과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한 번만에 끝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종목권마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아나간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오늘은 또 큐리언트 지금 지난주에 조금 쉬었던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올라간 종목을 따라서 가려고 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안 올라있는 제약바이오가 선별적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에 대한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지금 오른 종목을 쫓아가 버리면 하루에도 급등이 심하기 때문에 까딱 잘못 한번 물려버리면 하루에도 마이너스 30% 맞아버려요. 그럼 1,000만 원이면 하루에 300만 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하한가 찍어버리면 그 다음날 못 파니까 그 당일날 못 팔잖아요.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딱 한 번의 실수로 계좌가 망쳐집니다. 너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제약바이오 좋다. 그건 너무 올라서 부담스럽다. 자 이해합니다.
그러면 안 오른 종목을 사시면 돼요. 지금 오른 종목을 쫓아가시면 큰일 나는 시장이에요. 어차피 제약바이오가 8월달과 9월달, 10월달 계속적인 이슈가 있거든요. 이슈가 있어요. 지금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 이슈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혈장치료제는 다음 주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투여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성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빠진 종목군들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 종목을 굳이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아직까지 안 오른 종목군들로 우리가 순환매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높습니다. 약 4분의 1 정도를, 4분의 크게는 약 4분의 3 정도까지도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에 대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리가 많이 잡으면 4분의 3이라고 하고요, 적게 잡으면 우리가 뭐 3분의 2 정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상당히 높아요. 그 부분 자체를 감안하시면서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린뉴딜 관련된 종목분들도 조금 움직이는데, 전일 우리가 공개방송에서 했던 것이 이제 SKD&D를 말씀드렸어요. 자, 한화케미칼이나 또는 SKD&D 같은 종목군들은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조금 덩치가 큰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조금 덩치가 큰 종목군들은 뉴딜 펀드라는 것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종목이 펀드에 편입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매기세가 또다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미리 우리가 선점하는 작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서진 시스템이나 또는 에이스테크나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안중기 관련주잖아요. 안테나, 중계기, 기지구, 5G 디지털 뉴딜을 하기 위해서 기지국을 세워야 되고 안테나를 세워야 되고 중계기를 세워야 되는데, 가장 원스텝에 있는 종목군들이 차례차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솔리드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고, 우리가 지금 빠져있던 종목 3D전자 같은 거 올라가는 경우고, 어제 똑같이 공개방송에서 우리 콤텍 시스템이 어때요? 하루 만에 오늘도 급등 나옵니다. 오늘만 22% 올랐어요. 왜 이렇게 올랐을까? 결국에는 이 5G 디지털 뉴딜도 죽지 않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빠져있는 종목군들이 수급이 강하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가장 추진하고 있는 뉴딜 펀드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매수세는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도 순환매가 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자, 저희가 현재 추천주도 말씀드리고 있고, 라이브 방송 그리고 문자 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음성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음성으로만 듣는 서비스도 가능하시니까요. 물론 무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으로 세 가지 뽑아봤는데요, 우선 i3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열 화상 카메라 관련주입니다. 우리가 적외선 센서를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빌딩 같은 데 보면 빌딩 입구에서 열 화상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온도가 몇 도인지를 먼저 보고, 몸 온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제 접근을 못하게, 출입을 못하게 통제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의료기기 관련된 매출이 추가적인 부분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고, 2분기에도 이런 의료기기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3분기에도 이런 실적에 대한 호조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i3 시스템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파보나인입니다. 파본AI는 인공호흡기를 납품한 업체가 메가이시 했습니다.
자, 메가 ECS가 현재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파브나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닥권력을 다지고 지금 다시 한번 넘어가는 양상인데, 저는 오늘의 상승을 의미에 좀 둘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더 추가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연제약인데요. 이연제약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또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고,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전에 우리가 에스텍파마가 급등 양상을 보였죠. 오늘 하루 동안 약 28%, 아, 29%죠. 100원이 모자랐어요. 상한가를 못 갔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이연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네릭 관련된 업체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이슈 가능성은 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자, 이연제약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어제 공개 방송을 밤늦게 한 1시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분이 채팅창에서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에 막 채팅창이 올라오고, 그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 다 합쳐가지고 유튜브하고 또 와우넷 합쳐서 한 1300분 가까이가 지금 들어와 계셨었는데요. 어제 밤 새벽에 12시 넘은 시간에. 근데 그 채팅창이 엄청 막 글들이 올라오면 제가 일일이 다 못 읽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답변을 넘어가고, 또는 이제 종목에 대한 것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 선물을 우리가 주시기로 하셨는데 공개 방송 끝나고 가입을 하셔가지고 그때 선물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종목에 대한 선물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물을 못 받았다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제가 선물을 공개 방송을 하면서 가입하시면 선물을, 종목 선물을 드립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드렸던 종목이 이제 우리가 조화제약이었어요. 조화제약이 이제 8월 3일날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선물을 드린다고 종목 선물이 곧장 급등을 하면 좋겠지만, 이 주가라는 게 한번 단기간에 10% 가까이 올랐다가 거기에서 시장 빠졌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은 저희가 AS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한 10거래일 정도가 흐르고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늦게나마 그래도 종목 선물이 되셨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제 채팅창에 그 글이 올라가지고 조금 푸념을 좀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그 순간에는 읽지 못하고 답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생각나서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일신바이오라든지 요 6월 11일이죠. 이런 종목들 오늘 또다시 한번 더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업들은 M&A 이슈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기업에 대한 부분만으로 이렇게까지 오르기는 좀 힘들거든요. 지금 2,500원, 2,400원 하던 것이 단기간에 지금 두 달 만에 지금 400%가 올랐습니다. 요거는 저는 M&A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삼성 계열로. 자, 그리고 지금 바이넥스도 오늘 또 좋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군들이 8월 달 돼서도 8월 초에 했던 종목군들이 또 8월 말이 되자 또 1, 2주가 흘렀지 않습니까? 또 올라간 종목군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식을 선점한다는 마음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시장을 좀 더 선점할 수 있는 힘을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달 매매 내역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8월달에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종목이 잘 갈증을 항상 느끼고 있고 종목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시장의 주도주를 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경기TV 와원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진행을 할 수 있겠고요. 자, 일단 최근에 뭐 감신 종목군들이 뭐 연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만족스러운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신중하게 또 좋은 종목을 드리고자, 좋은 무료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 노력 알아주시면 좋겠고, 영상이 괜찮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입소문으로 정말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입소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